일단 볼 거는 표준 화폐입니다. 200번부터 250번이에요. 이 표준 화폐가 무엇인지 이것도 좀 간단하게 정리를 해볼게요. 상당히 또그 사이 8, 9월 달 사이에서 많이 바뀌었습니다. 200번부터 250번에서 표준 화폐인데 요거 지금 이미 중국이 중국이 벌써 시작을 했어요. 중국이 우리가 8, 9월 달에 녹화했었는데 10월 달에 중국이 10월부터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마 그래서 내년부터 실행할 생각인 모양이에요. 중국에서 만드는 표준화폐는 중국식 방식이죠. 그런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중국하고는 좀 다를 거예요. 중국은 중국의 방식이죠. 중국의 위안화를 대체할 전자화폐를 구성하고 있는 거고. 물론 블록체인 기반입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각국, 세계 198개 국가잖아요. 198개 국가가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표준적인 화폐 시스템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목표예요. 그래서 중국 방식과 우리 방식은 좀 다르겠죠. 중국 방식은 중국에 의한 중국의 전자화폐이고, 우리가 지금 구성하려고 하는 것은 모든 국가가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표준화폐 시스템을 제시하고, 이것은 각국이 자국의 사정에 맞게 로컬리제이션 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나의 어떤 말 그대로 표준적인 시스템을 제시할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름 ABAC라고 불렀죠. ABC, Asset Backed Cryptocurrency입니다. ABC. 이것이 이제 우리가 제시하는 표준화폐예요. 이게 어떤 이전에 조금 코딩 8, 9월 달에 코딩했던 내용을 좀더 진화된, 좀더 완성도 높은 시스템으로까지 도출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을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은 각국의 중앙은행이죠. 각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상당 부분 자동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은행이죠. 한국은행의 역할을 자동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표준화폐를 구성하게 보는 게 우리 거예요. 요거는 기존에 비트코인이나 이런 것과는 다릅니다. 비트코인 등등은 화폐가 아니죠. 그런 거는 국가가 지급을 그 가치를 보증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표준화폐는 각국 정부가 그 가치를 보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런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코인, 이더리움 등과는 완전히 다른 말 그대로 화폐입니다. 얘들은 뭐예요? 얘들은 암호증표라고 표현하죠. 암호증표와는 다른 실제 화폐입니다. 실제 화폐로 구성합니다.